스타 레드 카펫. 러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현실 커플이 된 두 분이죠. 해맑은 미소와 귀여운 재롱으로 베니타의 마음을 얻은 재롱둥이 재롱, 그리고 솔직당당 걸 크러쉬 매력으로 제롬의 마음을 사로잡은 캘리포니아 걸 베니타, 두 분 출판사로 모셨습니다. 웰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아, 진짜 영광이에요. 야, 영광이에요. 네네네. 야, 연예인 보는 기분이다. 저 너무 떨려서. 근데 확실히 화면보다 훨씬 더 다 슬림하고 작으시네요. 원래 그 보통 일반인 분들이 연예인들 보실 때, 네, 어머, 화면보다 엄청 작아요. 그렇죠. 말랐어요. 살 빠졌네요. 예, 막 이러는데. 아이고, 예. 너무 아담하죠, 저. 오, 자, 일단 우리 베니타부터 우리 지금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돌싱글즈4에 출연했던 베니타 캠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약간 그, 네, 복숭아 피치 컬러의 티셔츠를 입어서 그런지 복숭아 같아요. 이게 또 좀, 예, 좀 의미가 있는 티셔츠라 하고 나왔어요. 약간 좀 프로그램에 저희가 프로그램 보신 때, 분들은, 네, 알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동고 때, 아, 그거 안 갖고 왔다, 피치 컬. 네, 베니타가 복숭아 계속 먹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캠핑 왔는데, 예, 그래서 그거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뭐 준비하러 뭐 콘, 그 멕시칸 콘을 준비 막 요리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근데 그게 조그만 아이스박스를 안 들어가고 그게 뭔가 약간 있었거든요. 싸웠어요. 네, 좀 그게 있었는데. 아, 그래서 이거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제 친구가 이거 귀엽게 하나, 예, 그려서 티셔츠로 제작해줬어요. 어머, 너무 의미가 있다. 나는 근데 전혀 모르고, 아, 너무 컬러랑 이 얼굴빛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감사합니다. 예. 오, 자, 우리 제롬은, 와, 롱타임 노 씨. 그러니까요. 제롬.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라디오 방송도 오랜만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 돌싱글즈4에 나왔던 제롬이라고 합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제롬이 옛날에 엑스라지. 그렇죠. 예, 예, 예. 여러 가지 했죠. 뭐 다른 뭐 엠넷에서 VJ도 많이 VJ도 하고. 했고. 네. 그때 저, 엄청 라이징 했었죠. 그래서, 네, 저 그냥 망한 연예인이죠. 옛날 연예인.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와, 제롬은 근데 여자다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관리를 했지? 저의 대부분 이제 제롬 얘기, 제롬, 네, 표현왈, 네, 망한 연예인은 얼굴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제 아무래도 배우들도 작품 안 하고 몇 년 쉬면 또 얼굴이 달라지고, 그쵸, 살도 많이 찌고, 또 나이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똑같아. 냉동인간이야? 제가 약간 좀 음식을, 방부제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마이크로 음식. 그래서 그거를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어썰렁. 이러니까 제가 망했잖아요. 어썰렁. 네. 우리 베니타는 라디오 첫 출연이에요, 그렇죠? 네, 완전, 네, 처음 출연이에요. 지금 돌싱글즈보다 더 떨린다고 했는데. 네. 왜 떨릴까요? 제가 진짜 최하정님 진짜 팬이에요. 정말요? 네. 사실 바플레스 유 때부터. 성대모사를 잘해요. 정말. 네, 우리 선배님 성대모사 잘해요. 네, 개기. 내가 이거 오빠한테만 보여줬는데. 진짜 귀엽게 진짜 잘해요. 예. 아니 근데 좀 기대감을 내려놓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편안하게. 예.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열심히. 네. 황혜영 씨가 너무 웃겨요. 네. 저랑 이제 한 시간 데이트를 하고, 네네네, 끝에 한번 다시 시켜볼 거예요. 아, 네. 업데이트가 되는지. 네, 네. 자, 우리 이 영미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제롬 목소리 많이 듣고 싶어서. 네네. 아, 네. 예, 제롬이 읽어본. 아, 그걸? 예, 예. 이 영미 씨가. 아, 네네. 제롬 베니타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내니 정말 궁금했거든요. 바로 켜도, 보라 켜도 켜고 기다렸네요. 아, 우리 제롬이 많이 줄었구나. 많이 서툴어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하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진 거예요. 한국말은 제가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래요. 정말 두 분 근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예 사랑하고 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둘이 그러네요. 서로 각자 이제 일하면서 이제 뭐 주말 되면 데이트하고 만나고 자주 만나고 지금 같이 있는 가고. 건 아니고 네 아직은 어. 아직은 따로 살고 있고 예예 예. 그러면 더 뜨겁고 더 좋지 않아요? 더 뜨겁게 싸우고 맞아요. 더 뜨겁게 싸우고 1년 정도 되니까 예 어 우리 김현정 씨가 뭐라 그랬어요 베니타? 예. 어, 두 분이 점점 닮아가시네요. 두 분 다 토끼상. 와 제로님은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등판이 태평양이시네요. 운동을 많이 하는가 봐요. 어렸을 때 했죠. 그때 예전에. 근데 요즘에 팔 어깨가 아파서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네, 어깨가 원래 좀 널러요. 제가. 네. 그런 것도 우리 베니타가 제롬에게 점수를 어 그럼요. 그쵸? 복합적으로 그럼요. 그럼요. 근데 원래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부부가 닮으면 되게 잘 산다. 네. 근데 진짜 두 아니, 분이 묘하게 저희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친한 친구들 만났어요. 계속 여기 와갖고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 어? 베니타 진짜 뭐 오빠 아니면 뭐 형 닮았다. 어, 다 계속 닮았다. 여동생이라고 그래도 믿고. 네. 아, 제가 사실 쌍둥이 남자 동생이 있어요. 어 일란서? 이란서. 아 이란서. 쌍둥이 어, 남자. 예, 예, 예. 남자인데 제 친한 친구가 처음에 딱 제롬 오빠를 보더니 어 이름이 휴고거든요. 예. 어 휴고랑 너무 닮았는데. 아니 그리고 입 벌어지는 게 너무 둘 다 토끼다. 너무 예쁘다. 이빨도 그리고 저희 예. 그 프로그램 나올 때 지금 돌싱에서 나올 때 저희 형하고 여동생 농담을 한 거예요. 이제 매칭 다 된 다음에 저한테 문자 보낸 거. 야 너 너네 그 뭐지? How's your sister doing? 그러니까 sister, 그러니까 완전히 잠 뭐라 그러지? 잠 여동생 잠에? 여동생 여동생 그래 네. 여동생 너 여동생 잘 있냐?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요. 저희 친형하고 친동생이 그러면 닮았다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해보자. 두 사람이 그 첫 만남이 있잖아요. 첫 그 딱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어, 나 뭔가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아니야 다른 여자도 나 계속 봐야지 다른 남자도 계속 봐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돌싱글즈에서 만났을 때 돌싱글즈가 진짜 리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예, 예. 첫 등장할 때가 진짜 처음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예예. 근데 이제 사실 옵션이 다섯 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두 분 처음에는 여기 아 제롬한테 제롬한테 그래도 저희 눈길은 갔네요. 갔죠. 예, 예, 예. 처음부터 제롬은 저도 똑같아요. 저도 눈길이 딱 들어오자마자 앉은 거 바로 여기 옆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보니까 바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막 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티내려고 안 그랬죠. 그치 근데 네. 와가 네. 아 이쁘다 와가 있고 뭔가 나랑 될 것 같아 와가 있잖아요. 될 것 같아는 모르고요. 그거는 네, 와 저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요. 그리고 그 진짜 저희 첫 픽이고 또 한 명 했는데 그 한 명은 이제 이따가 뭐 며칠 후에는 그냥 없애고 없앤 것보다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없어지고 그치. 그냥 이제 베니타로 원픽으로 계속 쭉 예, 했어요. 그렇구나. 예. 박유정 씨가 제롬은 늘 베니타 바라기였어요. 그랬구나.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좀 자기가 싫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을 때는 너무 좋잖아. 그렇죠. 저의 픽이었기 때문에. 근데 베니타는 두 명이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전 두 명이었어요. 제롬하고 또 한 분 지금 탐. 탐. 탐이라는 분이에요. 예, 예. 근데 사실 제작진이랑 그 인터뷰할 때 제가 이상형이 뭐예요? 항상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재밌는 사람. 제롬이네. 웃긴 사람. 예. 그래서 이제 첫인상은 뭐 외모적인 거가 많지만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이제 성격 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베니타는 좀 자신이 웃겨요?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소심한데 개그 욕심이 엄청 많은.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자, 4774님이 돌싱글즈 최종 선택 때 엄청 가슴 졸이면서 봤거든요. 이게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네. 이제 정점이죠. 그럼요. 그리고 가슴이 졸이면 졸일수록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돌싱글즈가 너무 인기 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출연자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건데
아 그래요? 베니타가 마치 선택 안 할 것처럼 하다 아. 손을 내. 야 이런 걸 할 줄 아네. 아니 이게 예. 제작진이 연출했다고들 다들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디어. 제작진은 몰랐어요. 아니 그리고 배우라도 그 타이밍을 그렇게 맞출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안 내미는 척하면서 내미는 거야? 아니 그게 원래 관람차 안에서 예. 둘이 타다가. 선택을 하면 손을 잡고 내리는 거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분이 예, 예. 데리고 남자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그냥 혼자 내리는 거였는데 사실 혼자 내렸어요. 예. 내려서 걸어가서 뒤로 돌아서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제가 이게 조금 개그 욕심이야. 발동해서 개그 욕심이 아니라 방송에서 볼 땐 최고의 1분이었네. 아. 그렇죠. 그렇잖아. 오, 그때 마음이 어때? 아 그때 진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보고 이렇게 저는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서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그럼 뭐 미국 가서 뭐 연락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또 혼자서 관람차 타야 돼요. 또 한 바퀴. 미국 가서 연락하겠다. 왜냐면 그게 그 저희가 얘기한 게 그 전에 얘기한 게 아 여기서 매칭하지 말고 왜냐면 좀 약간 여러 가지 때문에 막 안 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뭐 제가 이제 옛날 연예인 했으니까 뭐 나와서 이제 뭐 부담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 그러면 여기서 매칭하지 말고 미국 가서 그냥 서로 연락하고 서로 만나자.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매칭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또 한 가지 생각은 관람차 타야 되는데 여기서 나 또 타야 되는데 이거 약간 좀 창피할 수 있는 여기서 누울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다가 근데 갑자기 옆에 눈으로 뒤로 이렇게 보고 손을 봤어요. 깜짝 놀라서 손이 기분 좋았고 베니타 손이 온 거야. 네. 그래서 거기서 내리자마자 그냥 와예 하고 소리 질렀죠.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가지고 제작진이 점프하고 그랬어요. 그냥 기분 좋았고. 우리 베니타는 그 스태프진들이 너무 좋아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켜도 왜 그게 타이밍 안 맞고 어색하고 막 이럴 텐데. 그렇죠. 싹 가는 척하면서 뒤돌아서 리얼이에요. 매력 있네요 우리 베니타. 네. 자 김지연 씨가 두 분 카메라 없는 곳에서 뽀뽀하신 거 맞죠? 그때 진짜 궁금했었는데 제롬님이 너무 적극적이셨어요. 그래요 우리 이런 얘기나 해요. 리얼이니까 그 애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해? 아니 근데 진짜 그 귀신의 사랑이 아니니까 막 안고 싶고 만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카메라는 다 있고. 다 있고. 네. 다 집에 다 설치돼 있고. 어디서 하는 거예요? 뽀뽀했죠? 그래. 사각지대에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 줄래요? 할 거 다 했어요. 와 너무너무. 사각지대에서 할 거 다 했어요. 너무 뜨겁겠다. 네. 베니타는 그런 거 이제 뭐 퍼블릭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잘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뽀뽀하고 그런 거 잘 아는데 그래서 그걸 알고 이쪽 보니까 저기 카메라 꺼져 있다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짝 이렇게 옷 보면서 잠깐만 뒤에 보니까 뒤에 있는 카메라가 켜져 있는데 화면 나오잖아요. 각도가 사각지대가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았어 하고 제가 뒤로 가고 일로 오라고 그랬어요. 어머 거의 뒤에서 뽀뽀했죠. 누가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 거 할 때 스킨십? 저요. 근데 다음날 카메라가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거기 있는 카메라도 달려있고 사각지대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각지대는 거의 화장실이나 목욕탕 뿐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우와 제니타 브럽이라는 아이디예요. 제니타 브럽. 서로 나이 공개하기 전에 베니타가 제롬을 동생 대하듯이 했잖아요. 그때 제롬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생각하면서 아 두고 봐야지. 나이 얘기하면 넌. 근데 그 거기 있는 출연자 다 제가 막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뿐만이 아니고. 네. 너무 동안이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제일 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도 잘 시켜주고 염색도 그때는 하고 하니까 아, 이 친구 최소 88이다. 그러니까 베니타는 제롬을 전혀 몰랐던 거잖아요. 네 몰랐어요. 이제 뭐 망한 연예인인 거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우리 제롬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렇구나. 오히려 그럼 베니타는 어땠어요? 좀 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은 아저씨야. 이런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떻게 했어?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친구 아니면 연하 정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연하 살짝 기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하네. 했는데 아싸 이랬는데 나이를 듣고 나이를 듣고 아니 세상이 무너지는 아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잠깐 그래. 한 3초만 그래 무너질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그것도 여느 살 차이다. 그러니까 한두 살도 아니고 예. 어머 야 그렇구나. 3초 무너진 기분이 너무 와닿네요. 그래 무너질 수 있어. 그렇죠. 아, 저는 이해했어요. 3초. 근데 그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베니타도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많이 좀 약간 고민하고 걱정됐어요. 저는. 근데 워낙 이렇게 보면 사람들 나이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 10명이 뭐 한두 명만 나이가 많은 것 같아 했으면 그랬는데 우리 10명 다 9명 다 80몇 년생이냐. 그렇지, 다들 그렇지. 확정을 그랬는데.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충격이었지. 그러면 박현정 씨가 네. 베니타님은 방송 당시 제롬님이 연예인이었다는 걸 알고 관심 많이 받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쵸. 조금 망설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즐기시잖아요. 지금은 다 내려놨어요. 지금은 더 연예인이에요. 더보다 더 유명해요. 베니타가 팔로도 받고 저보다 더 연예인이에요. 개인기도 했어. 방송에서.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조규만 씨 다 줄 거야 들으실 건데요. 이 뮤직비디오 우리 제롬이 출연했었죠. 네. 네. 자 조규만 씨 다 줄 거야 들으시고요. 2부에서 데이트 이어집니다. 궁금한 거 계속 올려주세요.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어깨가 쏟아지는 커플 제롬 베니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이제 깨가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선 외국에서는 꿀인가 그냥 한이에요. 왜 깨죠? 근데 깨가 그 전래로 고소하니까 깨 볶을 때 고소하니까 고소한 냄새. 깨를 볶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어떤 이런 표현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너무 그냥 걔네는 온통 꿀이야. 아니. 아니. 꿀통이 빠져있다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김지현 씨가 방금 다 줄 거야 뮤비 보고 왔습니다. 뮤비 속 제롬님 보고 너무 잘생기셔서 한 번 놀랬고 여주인공이 베니타와 닮아서 두 번 놀랬네요 하셨는데 살짝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도 지금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제롬은 진짜 얼굴로 떴구나. 너무 잘생겼었네. 지금도 여전하지만 그리고 이 여자분들도 엄청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때 예. 이분도 모델 쪽으로 진짜 예. 많이 유명했죠. 네. 그 베니타의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 이게 여리여리하고 약간 아까 그분은 치아가 근데 베니타가 눈이 더 커요. 베니타가 예예예. 아. 예, 예. 우리 김희진님이 와. 안녕하세요. 두 싱글즈의 어나더 현실 커플 지미 희진입니다. 뉴욕과 캐나다 밴쿠버에서 라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제롬 오빠 베니타 언니 파이팅. 희진아 언니 너무 팬이에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보이나? 네. 키스 한국에 오면 한번 나와주세요. 예. 자 지금 뉴욕이랑 캐나다는 밤인데 네. 예. 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 또 희진아 지미야 희지미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오기 전에 같이 있었거든요. 시애틀을 다 같이 있었어요. 네, 너무 재미있는 즐거운 시간 보냈고 지미도 저희 룸메이트 그때 도시인데 룸메이트예요. 예. 너무 이렇게 좋은 동생인데 둘 다 희진이 제가 이름도 까먹고 그랬는데 희진 이제 이름 안 까먹고 잘 있지 다들? 또 보자 곧. 보고 싶어. 원래 이제 같이 좀 데이트도 하고 그러시
아. 근데 네, 멀어서. 멀어서 오랜만에 우리가 끝나고 예. 예. 처음으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본 거예요 둘이. 왜냐면 두 분 다 보니까 밴쿠버랑 걔네들로 데이트하기도 힘들잖아요. 예, 예, 완전 반대쪽이라. 예. 그래서 우리 그렇구나. 살아남은 커플이에요. 오, 그렇게 네. 네. 시즌 4에서. 잘 지내네요. 네. 박유경 씨가 제롬님 오랜만에 방송국에 오니 어떠세요? 다시 방송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까? 오랜만이니까 좀 떨렸는데요. 다시 방송은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방송 이제 그 시작할 때 인터뷰 할 때도 혹시 제롬 씨 이제 복귀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근데 저는 얘기했어요. 딱 한마디. 아니요. 저는 사랑을 찾으러 그걸 했다고 복귀하려는 건가 아니고 지금도 좀 사랑을 찾았으니까 지금은 예. 할 필요 없어요. 네, 방송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유빈님이 현 미용사입니다. 저는 베니타의 염색 실력에 감동받아서 스카우트하고 싶은데 이직 어떠세요 하셨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스카우트하면 망할 텐데 살롱 문 닫았는데 베니타 살롱 문 닫았는데 아 베니타가 염색을 못 해줬어요? 아 저희가 동거 촬영 때 사실 저희 부모님을 뵈야 되는데 오빠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아빠랑 머리 스타일이 똑같아요. 딱 요래요. 근데 우리 아빠보다 흰머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좀 예의를 차려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염색을 한번 해줘볼게 해서 제가 쓰는 그냥 염색약으로 예, 예. 이제 했는데 사실 염색약이 많이 남았었는데 예, 예. 아까워서 저 머리도 짧잖아요.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뭘 버리는 걸 싫어해서 계속 바르다 이게 우리 염색을 바르고 하트를 치고 고소를 치는데 예, 치고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조금씩 앞에 보면 이마에 이렇게 흘린 내리고 예, 예. 저희 구렛나루가 많이 커졌어 이게 그래서 이거 근데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우리도 프로그램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야 너 저거 안 보이냐 내 머리 이게 계속 이렇게 했는데 아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얘기해 봐. 왜? 그냥 저는 이 염색을 제가 쓰잖아요. 안 지워지잖아. 아 저는 지워지더라고요. 피부가 제가 좀 약을 그렇게 많이 안 썼죠 본인한테는. 그렇지.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흘러내리는 거 못 지웠어요? 아니 나중에 예. 리무버로 지우긴 예. 했어요. 근데 예. 이제 피부가 난리 났죠. 그렇지. 피부 예민해요. 저 두피도 난리 났겠네. 네, 완전 빨갰어요. 저희 아빠도 이제 안 오세요 우리, 저한테. 우리 베니타 좀 문제가 있네. 있어요. 아니 버리는 거 아까운 건 아닌데 그 염색약은. 저도 걱정 이거 짧은 머리에. 네, 막 머리 감는데 씻는데 거울 보니까 아직도 이거 바로 이거에 웃는 거니까 저 이렇게 예.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빠도 베니타는 이거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마 머리 이거 다 염색약이 다 있어가지고 그땐 친할 때도 아니었는데 짐 싸서 가야겠다 집으로 다시 동거 촬영 접어야겠다 와 정아름 씨가 네. 지금 팔찌 보여주세요 팔찌가 더 많아졌네요 기념일마다 사신 거예요? 오늘 오고 온 빨강 팔찌는 야시장 데이트 때 구매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팔찌가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거 이름 팔찌 서로 저는 베니타 팔찌 그러네. 있고 네, 베니타는 제롬 팔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시장 데이트 할 때 이거 예. dear. dear? 그 오빠가 baby. 네가 내 dear 하고 내가 너 baby. baby.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예. 그렇게 서로 이렇게 했고. 네, 하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만들어서 dear baby 팔찌를 베니타가 그거를 만드는 거 이것도 갖고 온 거예요 저희 예, 집으로 예.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요 디어 베이비 팔찌를 얘가 이제 오래되니까 네. 색이 이렇게 빠지고 안 아이고. 예뻐져서 그리고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는 그냥 커플 팔찌는 저희가 어저께 솔직히 받았어요 저 친구한테 예. 친한 동생한테 샤라투 카니 우이 그거를 이제 그냥 커버 팔찌로 커플 해주겠다고 예. 팔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싱그럽고 예뻐요 예예 자 베롬님이 베니타님 제롬이랑 야시장 데이트할 때 난 싫어 제롬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제롬이랑 데이트하기 싫었던 건가요? 아니면 반어법이었던가요? 베니타의 속마음이 궁금했습니다. 이때 베니타 제롬한테 호감이 있을 때 아니었어요? 왜 싫다고 했어요? 그때 사실 그 프로그램이 저희도 이제
잘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그치, 것 찬스를 같아요. 그치, 놓치면 안 돼. 그냥 다른 분하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해봤는데 이제 여기랑 랜덤 데이트가 걸린 거라서 사실 제가 그때 누구였지? 한 분이랑 아예 얘기를 못했어요. 예, 예. 지미 오빠였나? 그래서 뭐 얘기해보고 싶어서 왜냐면 이게 다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또 걸린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제롬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싫지는 않았지만 싫지는 않았는데 일단 제롬은 안전하게 확보를 했고 다른 사람을 또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지금 베니타는 와 방송이고 뭐고 있고 잊어버리고 지금 베니타를 이렇게 의자를 뒤에서 그래 네 마음이 뭐였나 좀 들어보자 이런 느낌이네. 왜냐면 네. 저도 그거 몰랐죠. 예. 그 상황 왜냐면 여자 방에 들어가서 하림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하림이가 뭐 데이트 누가 해서 아 쟤는 하나 쟤는 싫어 막 이런 나 그거 보고 나랑 데이트하는 거 싫었었어? 이렇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계속 카메라 돌아가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찍었잖아요. 다 찍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비밀 뭐 유지 계약서도 쓸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제 다 커플이 돼서 이제 보는 거잖아 그거를. 네네네.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서로 같이 보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예예. 그 저 네가 저 때 저 사람이랑 저러고 있었네 뭐 이런 거. 좋았네. 뭐 제로 뭐 나만 본다더니 왜 저 여자한테 가서 저랬어? 아니요 절대 저는 없었어요. 아 그랬어? 딱 봤으면 저 표면 보면 그랬어? 어때요? 그랬어요 베니타?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나만 바라봤더라고요. 이사공공님이 곧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전주여행 가는 길인데 네. 제롬과 베니타 나온다 그래서 라디오 켰습니다. 와우. 저는 저랑 남자친구랑 성향이 많이 달라서 자주 싸워요. 오늘도 전주 내려오는 내내 싸웠습니다. 아이고. 베니타와 제롬은 싸우면 어떻게 푸나요? 아까 뭐 싸우는 것도 불같이 싸운다고 하는데 예. 제가 INTP 완전 반대인 ES 뭐지? JF? FJ 완전 반대예요. 네. 그래서 자주 싸워요 이제는 네. 저희도.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뭐 그런 거 약간 좀 소통이 좀 잘 안 되면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뭐 할 때 이제 소통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좀 뭔가 엇갈리면 아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약간 아 그 왜 할 얘기할 필요하냐 그것 때문에 좀 싸우고 그러니까 뭐 연락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뭐 안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 갖고 조금 다투거나 이러는데 어떻게 풀어요? 오빠가 먼저 연락이 와요. 정말. 그러니까 두 분 다 저도 이제 화낼 때 좀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 좀 시간 필요한데 근데 시간 좀 이제 좀 이렇게 열이 가라앉히면 이제 다음 날이나 뭐 문자 보내든지 아니면 전화해요. 연락해요. 제가. 근데 한 번쯤 베린타가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늘 제롬이 먼저 하는구나. 거의. 그러면 늘 본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섭섭? 뭐 괜히 애정 뭐 섭섭도 하죠. 왜냐면 어떤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게 이제 본인이 화낸 뭐 잘못했는데 근데 갑자기 본인이 화내요. 그 잘못하고 그런 거 갖고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그냥 내가 가만히 좀 기다려요. 아 사과하겠지. 근데 그게 안 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또 전화해야 되겠다. 아니 문자라도 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네, 짝사랑하니까. 짝사랑 같아요. 우리 베니타 예.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 이번에 촬영 때문에 여기 한국 왔잖아요. 그 전에 촬영 확정을 하고 대판 싸웠어요. 왜? 뭐 때문에 싸웠지? 아 뭐 얘기할까? 뭐 때문에 싸웠는지? 아 뭐 누구 때문에 뭐 이제 사람들 때문에 싸웠는데 좀 약간 그 제가 말씀한 건 소통 때문에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여기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해야 되는 연락이 주제 없어요. 원래 잘 안 되니까. 하고, 저 문자 보내도 답장 없고. 두 분이 싸울 때는 막 소리 질러요? 아니면 뭐 소리보다 그냥 큰 소리로. 더 작아져요? 뭐 어떻게 해요? 뭐 저녁 안 먹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저녁 안 먹어요. 근데 저희는 거의 이렇게 대면으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같이 안 사니까 아직 전화로 이제 서로 싸우다가 이제 끊어요. 아, 나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고 네, 저도 좀 조금 시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서로 연락하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촬영이 긴박하니까 빨리 풀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내가 집에 찾아갔는데 짐 싸갖고 가라는 거예요. 말을 막 그 말 또
앞에 있는 거 빼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앞에까지 다 오케이. 얘기할까?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그래서 이제 풀었구나. 그래서 풀었어요. 풀기는. 예. 근데 짐 싸고 갔는데 제가 이제 가고 나서 제가 이제 또 전화했죠. 문자 보냈죠. 뭐 해? 하여간에 지금은 뭐 꿀통 속에 있으니까 그 시간이 짧겠지만 점점 각자 시간 만든 걸 막 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네. 잘 싸우는 것도 이렇게 맞아. 필요하더라고요. 맞아. 좀 즐겁잖아요. 좀 익사이팅하다고 하나. 싸우고 나서 이제 더 그렇죠. 네, 맞아. 알잖아요. 남자들은 싸우다가 친해진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 친한 친구도 어렸을 때 진짜 싸우다가 진짜 주먹 싸우다가 친해졌어요. 그런 적도 많아갖고 싸우다가 조금 더 이제 그에 대해서 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치? 알았어요. 네. 네, 꿀통이에요. 네. 정승희 씨가 서로 애칭이 있으신가요? 서로 휴대폰에 뭐라고 저장돼 있나요? 아, 내 거 보여드리고 싶다.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저는 저도 똑같이 저희 그 팔찌처럼 보시면 Dear? Baby? 네. 더 베니타 이렇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죠? 베니타 베이비? 번호 베니타 베이비 킴 이라고 베니타 베이비 킴 베이비 베니타 베이비로 베니타 베이비 허니 뭐 시럽 뭐 다 나와야 되잖아. 자 우리 베니타는요? 저는 옥수수 제롬둥이 옥수수. 아이고 귀여워라. 네. 신소영 씨가 애칭 제제와 베베 어떠세요? 제제와 베베? 예. 제제와 베베. 네. 자 0919님이 방송 마지막에 제롬이 베니타에게 고백하면서 나중에 너의 기저귀도 갈아줄게 라고 했잖아요. 베니타 이 말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아 이건 어떤 의미? 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케어해주겠다? 같이 늙어가자 네, 이런 그 의미에서. 네, 그 얘기는 나는 이제 나랑 같이 기저귀 서로 갈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 아 그 영어식 표현이 있나요? 그런? 그냥 영어로 그냥 영어로 했어요. I want to find someone that I could, you know, we could change our depends together. Depends 그러니까 그런 to. 표현이 있나 보네. 한국에서 여자한테 너의 기저귀를 갈아줄게. 그러면 조금은 당황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나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거 안 입을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거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저도 막 그러니까 그 내 마음은 같이 이제 나이 늙고 그 사실 엄청난 고백인 건데. 그렇죠. 저는 개그 치는 줄 알았어. 어땠어요 기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조금 당황스럽죠. 근데 어떤 느낌으로 의미인지를 아니까 감동인 거다. 근데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말에 말의 깊은 뜻은 너무 알겠어요. 베이비님이 제롬님이 이벤트를 많이 해서 LA 최수종이라는 별명 붙었잖아요. 기억에 남는 데이트나 이벤트. 아 이벤트 한숨이 깊어지네요. 끊임없이 하는구나. 근데 우리 베니타가 왜 한숨이 깊어지죠? 그 이벤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나? 아니요, 밴드 이벤트. 와, 이렇다니까 제가 짜증하고 기억을 안 해요. 아니 저는 부부 같아. 저는 근데 소소한 이렇게 매일매일 뭐 가끔 이렇게 막 대놓고 이런 이벤트보다 좀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자들은 그런데 그런 걸 이벤트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크게 하려고 막 막 풍선 불고 막 꽃 대놓고 막 촛불 켜고 이러는 거. 아 그런 거예요? 미안해요. 지금 얘기하신 거 다 했어요. 미안해요. 제롬. 아니에요. 네. 아 LA 최수종 인정. LA 최수종. 네. 자 천생연부님이 두 분 커플이 된 지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콩깍지가 안 벗겨지셨나요? 내가 콩깍지가 제대로 꼈구나 느꼈던 순간 자랑해 주세요. 콩깍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블라인드 뭐 안 보여 그냥 너무 다 좋아 그냥 어떻게 해도 다 좋아 그렇죠 그래서 싸우면 제가 항상 그래도 그래서 그것도 콩깍지다 저도 근데 오빠가 이렇게 되게 그 이뻐해줘요 되게 그게 보여요 아니 그러면 우리 베니타는 이미 뭐 나이 듣고 3초 고민한 게 콩깍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나이를 알고도 선택한 게 콩깍지다 예. 고맙네 와 자 베니타를 위해서 제롬이 신청한 비비의 밤양갱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네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자, 공사이하나님이 제 이상형 제롬님 어릴 적부터 팬인데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주셔서 기쁩니다. 두 분 간간히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이 문자 보고 베니타가 팬이었대. 감사합니다 공사이님.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와 이렇게 이제 오늘 제롬이랑 베니타랑 이렇게 데이트해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러블리하시고 저야 네. 좋죠. 너무 선배님이랑 같이 하고 이제 베니타도 너무 팬이라고 네. 진짜 우리 가기 전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니 근데 한 시간이 너무 딱 지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우리가 그래도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개인기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좋아요. 자 우리 베니타 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오, 키가 훨씬 낮았네. 네. 자, 너무 아쉬운데 가끔 예, 네. 한국에 들릴 때 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 저희 이제 돌싱에서 5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나왔어요. 오. 저희가 거기에 곱살이 껴서 아니, 근데 왜 5에 왜 나와요? 아니, 5 저희 캐스트맨 아니고 저희가 여기 와서 좀 약간 외전? 뭐 외전처럼 찍고 거기서 조금 끼워줘. 좋네, 그래서 좋네. 돌싱에서 5 보시면 저희도 아마 볼 수 있어요. 꼭 볼게요. 네. 엑소, 자, 지금 out. 흐르는 노래는 엑소라지 네. 노래요. 제롬이 네, 맞아요. 네, 엑소라지. 아, 이건 맨날 들으시나 봐요? 아니요. 어제 멤버들을 예. 뵀었어요. 자, 엑스라지의 사랑은 없다 들으면서 우리 제롬하고 베니타는 아쉽지만 인사해야 돼요. 자, 두 분 너무너무 사랑도 뜨겁게 잘하시고 일도 멋지게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도 멋지게 멋지게 사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3, 4부에 우리 이승국 씨 그리고 럭키와 함께 할게요. 사랑했을 때 너와 영원하길 기도했을 때